안녕하십니까, 행님들. 드디어 피규어 장식장이 왔습니다. 요거 한번 불빛 들어오게 불 꽂아보고 장식장 이거 피규어들 다 넣어볼게요. 어디 보자. 오,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짜잘한 애들부터 넣어야 되네, 이제 보니까. 자, 짜잘한 우리 람, 에미리아 땅, 작은 애들, 램. 이렇게 세 마리 먼저 넣을게, 세 마리. 오, 너무 재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램. 아우. 위험하네. 에밀리아 땅 한번 넣어줄게요, 에밀리아 땅. 오, 개미쳤고. 시청자 오른다고? 어디서 볼 줄은 알아가지고. 이번에는 초한정판 검은색 후드, 고양이 람, 그리고 램 넣어볼게요. 이제 베어코, 우리 커여운 베어코 넣어볼게요, 베어코.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좀 수위가 있어요. 램과 람이 수영복 버전입니다. 미쳤고요. 자, 그다음 또 개휘기. 어릴 적 램과 람. 어린 시절 램과 람 넣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얘네를 넣어보자. 학생 램, 교사 에밀리아, 교사 에밀리아, 학생 램 이렇게 넣어볼게요. 2층 마무리, 우리 램, 람 대형으로 한번 조져볼까요? 램, 람 대형으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개빡치네 진짜. 레모 괜찮니? 이제 슬슬 아래층 좀 꾸며볼게요. 야, 이걸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피규어가 생각보다. 일단 얘네 둘. 우리 메모리 스노우 극장판 개휘기 둘이 합쳐 90만 원.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익후원 모르겠네. 만 넘어 이것도 감사해요. 비싼 거 빵수구마을 키트 한정판짜리 덕질 샀습니다. 지원금 어, 드립니다. 옥수님 만 회장님이 원 후원 가면 된 거죠.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동안 안 깠던 잠자는 레무, 잠자는 레무 침대, 잠자는 레무. 야, 망했다. 피규어 너무 망해서 모자라다 자리가. 아, 어떡하지? 잠자는 레무 늘 데가 없는데요. 레무 잠다 잤대요. 전섭 최강 피규어 개휘기템. 리볼브 이 한정판 발판에 사슬까지 있는 거. 사슬지옥 개쩔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개빡치네. 이번 거 잘못 옮기면은 그야말로 인생 망해버리는 거. 그야말로 인생 망합니다. 잘못 옮기면. 큰일 나요. 오, 잠깐만. 너무 위험해. 갈게요. 어우, 너무 힘들어. 와! 깜짝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 오케이. 소코마데요, 아크도. 이거 바로 갈게요.
아, 근데 너무 많다. 어떡하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레무. 극한 안정판. 웃는 얼굴 레무. 웃는 얼굴 레무가 그 기본 판매거든요. 이거는 웃는 얼굴. 진짜 개휙입니다. 웃는 얼굴. 바로 갈게요. 아, 너무 가려졌는데. 아, 너무 가려져서 어떡하지, 저거. 좀 그러네. 자, 그다음. 퀄리티 최강. 100무그램. 100무그램 바로 놔볼게요.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넣을 자리가 없어요. 어떡하지? 와, 넣긴 넣었는데. 이제 다른 거 넣을 자리가 없다. 그다음, 전설의 오르카가 있는데. 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웬만큼 완성이 됐는데 보여드림.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멋있죠, 여러분들? 인정? 인정? 너무 멋있죠? 개멋있죠? 인정? 오르카를 내 근처에다 얘를 놓고 그냥. 초의 한정판 레전드 풀셋. 150만원치 상당 블루레이 초판 한정 풀세트. 또 블루레이 디스크 두 개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했다. 와, 정리 다 했다, 여러분들. 가끔 가리고 싶을 때 이거지. 이야, 이거지. 딱 여기 끼워 놓으면은 완벽 그 자체. 오, 내가 딱 상상한 그림인데. 오, 잘 보이네, 나름 생각보다. 오, 이거지. 저거 생각보다 조금 작아서 10cm만 폭을 좀더 높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 이사 가면은 더 크고 완벽한 장식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바이. 녹화 종료할게요.